이리 와봐. 일단 우선 오늘부터 알바 중단하고. 아빠. 말 들어. 집에 있어. 너 존중해달라며. 우리도 좀 존중해줘. 엄마 심정 이해 못하겠어? 저 아이 아니에요, 아빠. 너 아이야. 우리한텐 영원한 아이야. 아... 무작정 네 생각만 밀고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골똘하게 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. 그게 우리 모두에 대한 예의고 도리야. 한 달 동안. 한 달이나요? 너무 길어? 한 달 수입이 얼만데요? 그럼 2주일, 보름. 일주일만이요, 아빠. 이 녀석이. 아빠. 알았어. 바로 깎아줄게. 2주일. 아빠 눈 붓고 있어요. 알어. 고맙다. 아이고 배고프네. 웬 안돼야? 다래끼가 시작하네요. 제가 한번 볼게요. 아니 됐어 됐어. 신경 쓰지 말고 나가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. 의사가 눈병 난대하고 앉아서 참 환자들이 믿음직하겠다. 의사 위생관념이 어째서. 잘난 척 좀 그만하고 거의 밥이나 먹어. 맞는다니까 언니. 다래끼는 들어온 손으로 눈 비비고 만지다 세균이 눈병 아니고 저한테 맞아서 그래요. 뭐? 넌 그게 뭘 자랑이야? 사실이잖아요. 아, 그 발가락 보고 볼기짝 봤다고 떠들 위인 아니야? 아니 이게 무슨 엄청난 소리야?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세상 무던한 사람한테 눈뜨길 맞아? 몇 시에 들어왔냐고? 3시 중요한 거 아니잖아. 왜? 네 언니가 우리 이사 가래. 아, 좀 정신 차려봐. 중요한 문제야. 누가 쳐들어왔어? 접대할 손님하고 강촌 갔는데 거기 집에 지 시아버지랑 밥 먹고 있더라고. 곽 사장? 아니, 머나먼 옛날 직장에서 나 귀여워해주던 총무부장. 개인 사업으로 지금은 회장님인데. 무덤을 팠구만. 누가 거기 집에 거기 있을 줄 알았어? 아니 그리고 있었으면 뭐? 저 밥 먹으러 간 밥집에 나도 밥 먹으러 간 건데 그게 그렇게 재랄을 할 일이야? 수두룩한 밥집 두고 하필 왜 강촌이야? 아무 관계 아니니까. 아무 생각 없이 그냥. 아니 무슨 관계였으면은 내가 갔겠어? 무조건 난리뽕짝에 지껄지껄 뭔데 나한테 이사가라 명령이야? 회장님 호호호. 회장님 깔깔깔. 회장님 한 마리 낚으려고 교태 부리는 시절 지난 마담 같았을 거 아니야. 이기 집에 가. 하나밖에 모르는 언니 죽고 싶었겠다. 엄마 실수야. 야, 그냥 불편한 우연이었을 뿐이야. 잠깐 불편하긴 했을 거야, 그래. 아, 뭐 별일도 아닌 걸로 깨고 그래, 왜? 머리나 폭 카메라 때문에 6시간이나 붙잡혀 있었는데. 뭐 했는데? 예, 강촌 유경호입니다. 너 작은 집 무슨 일 난 거 모르지? 무슨이요? 야, 세준이가 취직 안 하고 여행이나 하고 산대서 그 집 지금 홀랑 뒤집어졌다. 예? 세희 엄마 애놈하고 얘기하다 쇼크받아 혼이 나라가 헛디뎌 다친 거고 지영이랑 누나 말도 안 통하고 문이 꼭대기까지 찬 세희 엄마가 유박사 두들겨 패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 놓고. 아니 이모 그게 무슨. 아니 애놈 취직 엎었다는 건 접수하겠는데 재수 씨가 재혼 두들겨 팼다는 건.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애놈 갈기는 주먹에 애비가 맞았대.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. 왜 재수 씨가 재혼을 팼다고 그래요? 오지게 옷도 터졌나 봐 얘. 안 돼하고 병원 나갔어. 이모 말이 사실이구나. 재수 씨한테 맞았다며? 취업이 워낙 코끼리 바늘구멍 통과 세상이라 그럴 수도 있어. 재수 씨한테 너무 속 끓이지 말라 그래. 그보다 환자가 이렇게 없어 밥 먹고 살겠냐?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고 그런 거지 뭐. 어 그래. 세준이 편도선이에요. 팔팔 끌어. 언제부터야? 어제 아침부터. 연락하기 전에 바로 얘기를 했어야지. 약 먹고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.
앓고 나면 편도선 떼버리자. 아 싫어요. 고집 그만 부리고 이렇게 자꾸 말썽 부리느니 재고 수술하는 게. 아니 아니 무서워요. 어렸을 때 나도 셋 다 얼마쯤은 천재가 아닌가 한 적이 있었다. 잠깐, 그야말로 잠깐씩이었다. 학년이 보태지면서 착각이 우습게 부서지고 그것으로 얻은 교훈이 그저 중간만 되라였었다. 딸아이는 소설가가 꿈이었다. 글도 곧잘 쓰는 것 같았다. 대학 졸업 전 작품 공모 몇 군데 떨어지고 패션지에 취직했을 때 속물 엄마인 나는 취직도 안 하고 글쓰기만 매달리겠다고 안 하는 게 반가웠었다. 큰 녀석은 머리가 뛰어나다기보다 끈기와 노력으로 의대에 들어갔다. 물론 과외는 시켰다.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병원 자리 들어간 게 역시 속물답게 고마웠었다. 막내놈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정도만 하고 살면 좋겠다 싶었는데 생각이 없대서 그저 웬만한 중소기업 회사원쯤은 되겠지 했었는데 직업 없는 백수 여행가로 살겠단다. 기막혀라. 갈 데 없는 속물인 나는 가슴팍에 얼음덩이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다. 자식한테 목숨 걸고 살았으면 벽에 머리 짓짓고 죽었겠다. 아니지. 아니야. 나는 자식한테 큰 욕심 없어 했던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르겠다. 칸쿤이야. 내일 쿠스크로 움직여. 일주일 예정이 좀 단축될 것 같아. 회사가 여러 가지 편치 않아. 당신한테 친절하지 못해 미안해. 반성하고 딴 사람들 돌아갈게. 잘 지내. 내 생각 좀 했나 보다. 눈물 나게 고마워. 나 집에 와 있어. 세준이가 취업 포기한 데서 엄마 주저앉았고 여기도 안 편해. 예. 자식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까지만 네 거요. 머리 연골면 그때부터는 저는 지 거지 애매비 거 아니여. 그러면서 부모는 평생 지 거요. 내 거 아닌 자식 쳐다보며 자식 때문에 울고 웃고 평생을 자식한테 걸쳐 사는 게 부모라는 팔자고 그게 그런겨. 아, 속 안 새기는 자식 몇이나 될 것 같아. 너는 자식 속 안 새기네요. 처음이요. 그러고 별 일도 아니여. 애가 약을 하겠다는겨 조폭이 되겠다는겨 아니잖아. 그렇게 최악에 비교하시면 어떡해요. 그냥 지가 하겠다는 대로 놔둬. 어머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 되면 좋은 일이고 안 되면 그때 아 이게 아니구나 엄마 말이 맞았구나 정신 차리면 되는겨. 28이에요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. 그건 네 생각이요. 근서가 배웠던 인생이 펼쳐질지 누가 알아. 이거 물건 들까 하던 자식이 나중엔 더 멀쩡할 수가 있어. 기어이 주저앉힐 걸 후회하게 되면 어떡해요. 아 그럼 어때. 인도 가서 명상 수련한다잖아요. 그럼 또 어때. 어머니 네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어. 응? 전속시방 딴 생각 아무것도 없어. 어쩔겨 죽일겨 해볼 테면 해보라고요. 네 거 아니여. 내 거 아니다. 내 거 아니다. 그러고 가라앉혀. 할아버지 들어오셨어요. 예. 아, 들어오셨어요. 살만한겨? 예. 네 어머니 뭐야? 아니 도당 제가 전화는 두었다가 살모자시려고 갖고 댕기는겨. 어디 가서 뭘 하시느라고 어? 하몽차사로 깜깜무사시 그러는겨. 전화는 왜 안 받아요? 전화했어? 못 들었어. 아이고 그리오 날 풀렸지오. 날 풀렸어. 당신 그러고 댕기는 동안 집에서는 일이 좀 있으시오. 막내놈이 취직 안 하고 여행가로 나선대요. 지가 무슨 돈으로 여행만 댕겨. 복권 당첨됐냐? 그러니까 그냥 이미가 속 이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게비오. 데리고 얘기를 하는데 저 녀석 철딱선이 없이 구니께 애미치 새끼 훔쳐갈기는 걸 막다가 애비가 정통으로 얻어맞고 저 안대하고 나가 환자봐요. 돈 없이 세계여행을 어떻게 해야. 그건 안 되는 노릇이여. 에휴 알바 죽자고 한 게 그 돈 벌려고 했던 게요. 그러니께
그걸 몇 푼이나 번다고 그랴? 그러더니 편도선 탈라서 열이 펄펄 끓고 알아 누웠시오. 나 들어올 때 애미 나왔던데. 아, 애 녀석이오. 편도선 하면 애 녀석이지 왜 딴소리요. 열 내렸다는데 뭐 좀 먹여야지 여보. 당신이 들어와 죽서 먹여. 별 잔소리를 다 해. 암튼 알았어. 미안해. 알았어. 여보세요? 결국 넘어간 거지. 무슨 소리야? 걔 나 찾을 필요 없다는 건 안 답답하다는 거고, 그건 오빠가 받아준다는 뜻이잖아. 하와이 간다 소리 못 들었어? 왜? 엄마한테 끌려간다고 공항에서 전화했더라. 모르는 전화로. 전화 뺏겼대. 선보러 간대. 뭐야? 지 엄마 허락은 받았다더니 그거 아니었던 거야? 모르지. 나한테 분명 지 엄마 허락 받았다 그랬다고. 얘 누구 놀려? 언제 온다는데? 몰라. 솔직히 말해. 기분이 어때? 뭐? 뭐 때는 재미 없어져서 뭔가 허전하지 않아? 지 맘 절대 안 변한다고 꼼짝 말고 기다리라더라. 끌려간 거는 맞구나. 기다린댔어? 너 차원기 소식 아는 거 있어? 아니. 이제 괜찮지? 그럼 괜찮고 말고. 궁금하네? 아니. 그럼 됐어. 털끝만큼도. 아빠, 제율 다시 올라. 38.7이야. 자, 밥 먹자. 앉아라 들. 어서. 1. 엄살도 못 펴. 많이 아픈가 봐. 지가 어떻게 살 것이냐 지가 정하는겨. 내비둬. 아, 내비뒀다가 잘못될 게비 그러쥬. 겁날 게 없는 나이여. 하고 싶다는 걸 왜 말려. 이미 마음이 어디 그래요. 이게 아니다 싶으면 스스로 집안으로 돌아올게요. 아, 시간 낭비다 그거죠. 시방 내 인생에 후회는 없는데. 우린 그저 밥 세 끼 먹는 거, 세 끼 배 안 골키는 거, 공부시키는 거밖에 사는 목적이 없었잖아. 시방들도 그게 첫째죠 뭐. 내가 다시 태어나면 천하전생 미녀랑 살아볼게. 네가 부모 돼봐. 그때 알 거야. 넌 편도선이 아프지만 엄마는 지금 심장이 아파. 그걸 모르면 안 돼. 좀 어때요? 그저 그래. 멍청한 새씨. 신경 쓰지 마. 형도 속상해서 그래.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? 형이 저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, 우리 식구 전부 다 한심해하는 거 저 다 알아요. 야, 누가 널... 아니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? 이렇게 처지게 태어난 걸 어떡해요?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. 야, 엄마, 네가 왜 어디가 어때서 처진다는 거야? 저 처져요. 지 누나 형에 비해서 지가 처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네. 우리가 다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. 그런 자격지심 드는 게 우리가 했어? 누가? 난 안 했어. 나도 안 했어. 난 오히려 셋 중에 전색이 제일이야. 쾌활하고 부침성이 끄듯하고. 만만해서 좋은 거지 막내고. 좀 처지는 건 사실이잖아. 머리 대신 장점이 있잖아. 아는 척하면서 보여준 게 있겠지. 난 안 그랬어. 지금 그 말 빼면서 어쩌자고. 지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. 난 아니라고 못해. 공부 열심히 안 해서 혼자 눈을 긴 적 많고 한심한 적 많어. 혼자 생각으로 나도 좀 섭섭하긴 했어. 그래서 방향을 여행가로 들었대? 한번 올라가 봐. 사람 참. 애가 슬퍼하고 있단 말이야. 나는 기뻐하고 있어. 기뻐서 춤추게 생겼어. 저놈이 우리 믿고 저러는 걸게요. 주머니 꽉 움켜쥐고 있어. 집이 들어가는 법은 짐으로 해결하는 게 철칙이야. 왜 애들이 언제 우리한테 손 내민 적이시오? 경우가 달라. 여행은 발자국마다 돈이오. 고생 짤짤해야 해. 그래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야. 에휴,
알고 있슈. 내 나이 70만 돼도 저 녀석 따라 나서 왔다. 응? 수제비 장사 모습 놓다 늙어 빠졌어. 이제라도 휘휘 세상 구경, 사람 구경하고 싶은데 당신 다리가 부실하니. 정신 차려요.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늙은이 먼 길 나섰다 객사하면 애들 힘들어요. 그래,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야. 그냥 놔두면 어떡해. 자, 영양제 놨는데 뭐. 누나라는 게 깨워서 먹여. 알았어. 두시야, 빨리 자. 준아. 예, 깨봐 빨래. 엄마 너 죽먹으래. 빨래. 짜장면도 그 맛이 아니여. 들크냐? 예. 맛대 아니 없어. 경신이 먹었어. 소화 좀 먹게. 물 갖고 와. 예. 주세요. 대관절 언제까지 그럴게요? 새끼가 여럿이다 보면 이런 놈 저런 놈 색색이지. 하나 삐끗 네 맘에 안 찬다고 뭐 그리 큰일이라고 맨날 며칠 뿌하니. 호강에 겨우 오강에 뭐 하는겨? 나이나 어리면 철없어 그런다지만 너 혼자 사는 집이야? 늙은이들이 네 눈치 봐야겠어? 네가 왕이야? 어머니 저... 너 힘드니 모이지 말라 그러고 우리도 중국집으로 해결하자 그런겨. 네 아버지랑 내가 우동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? 알아요, 언니. 알거든 그만이야. 오래 살아 미안한 늙은이들. 네 눈치 보면서 서글퍼질라 그래.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? 네가 그런 생각이 들게 야. 언니 제 마음이,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. 그래, 시방 네 마음이 병들었어. 내 새끼 욕심병, 걱정병. 새끼 욕심 비워버려. 걱정도 쉴 데 없는 사서 고생인겨. 지 생각대로 원대로 한번 해보라는겨. 어떻게 그래요? 새끼를 놔버리라니까. 움켜쥐고 있지 말고 놔, 놓으라고. 어머니는 그게 되셨었어요? 새끼를 생각하지 말고 친척이라고 생각해. 친척도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육촌, 팔촌. 나는 그러고 살았어. 네 아버지까지도 마음에 안 들면 친척이다. 심하게 마음에 안 들면 팔촌도 됐다가 십이촌도 됐다가. 그러고 살다 이 나이까지 된 게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았다. 괜찮았다. 그렇게 돼야. 네가 왕이야? 안 그러면 꾸중 듣는 왕이 어딨어요? 아이고,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어. 어디서 나이 자랑이요? 좀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안 돼요? 골질도 정도 것이요. 그래요, 언니. 아니께 글쎄, 먼 친척으로 치부하려니께. 네. 어머니. 왜? 주여받지 마세요. 예. 왜 그러세요, 사모님? 다용도실이랑 지하실에 어머님 모아두신 빈 바구니랑 상자들이랑 망가진 채반 광주리 그런 것들. 왜? 그것들이 뭐랴? 지하실도 잔뜩이에요. 쓸만한 거 추려놓고 정리할래요. 아, 고사리 고추 말리고 호박고쟁이랑 무말랭이랑. 형상도 있잖아요. 저녁마다 거두는 건 일 아뇨? 비 우르르 쏟아지면 채방 광주리 들고 뛰는 게 낫지. 넌 왜 한 번씩 내 살림이 심통이요? 너무 많아요. 아, 나 죽으면 너 어차피 몽땅 다 치울 거 아뇨? 그때 치워. 왜? 그것들 치우면 네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은겨? 그럼 두 개씩만 골라버려. 돈은 안 돼. 우리 막내 며느리가 입맛도 떨어진 모양이고 울적한 모양이에요. 왜 안 그러고시오? 새끼가 취직 안 한다고 뻗대고 있으니 말이오. 아시다시피 부모한테 새끼보다도 좋아한 게 뭐가시오? 야, 걔가 새끼 때문에 속아 본 적이 별로 없어. 굳은살이 안 먹여 그래요. 어떻게 우리 며느리
마음 좀 덜 그렇게 해주세요. 부탁해요. 그러실 작정으로 나가시는 거예요? 아, 솔직한 게 좋잖아. 전혀 생각 없으면서 생각 있어서 나간 것처럼 그건 사기 아니야, 인마. 그러니까. 가족들 강요 때문에 떠밀려 나왔습니다 하신다고요? 그래. 아버지가 초딩이에요, 중딩이에요. 억지로 거긴 왜 나가세요? 아, 나가라면서. 나가셔서 그 얘긴 굳이 왜 하세요? 사실이니까. 그건 그분한테 엄청난 모욕이잖아요. 왜 그러세요? 그런가? 절대 안 돼요. 그분이 선뜻 마음에 안 드셔도 눈썹 한 가닥으로라도 펴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거운 듯 매너 있게 하시고 오세요. 그리고 아무리 아니다 그러셔도 최소한 세 번은 데이트 하셔야 해요. 다음에 식사까지 하시고 그 다음엔 영화, 식사 다 하셔야 하고요. 예. 그게 기본이에요. 엄마 한 번이면 됐지 세 번은 또 뭐야. 우리 큰놈이 선보러 나가시오. 지가 내께서 가리라. 우리 늙은이들 눈 뜨고 죽을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갔는데요. 철수 어디 배불러 가시오. 그렇지만 집사하고 나는 어쨌든 겨다니는 어린놈 첫 발자국 뛴 거 뭐냐. 그것만으로도 고맙네요. 이야. 유민호입니다. 저는 소양이라고 해요. 소양이라는 가수랑 같아요. 가수 소양은 본명이 김소양인데 앞에 김을 떼고 소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전 소양 속의 본명인데 뒤에 숙을 떼고 소양이라는 필명으로 작품을 쓰죠. 아. 시조 시인이에요. 아, 네. 3년 전 신춘문예로 등단했어요. 네. 사장님도 명함 주셔야죠. 아, 네. 차 드셔야죠. 아, 네. 아, 몰라. 죽지 못해 나가긴 나갔는데 난 전혀 기대 안 해. 순균 엄마랑 의가 얼마나 좋았는데. 부부 사이 좋았던 사람이 오히려 재혼 더 빨리 한다던데요? 그런 말이 있긴 있지. 그렇지만 그 집은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야. 자신 놓치면서 동시에 마누라까지 놓쳤잖아. 그런 악몽을 꾼 사람이 새 여자 만나서 그게 쉽겠어? 어쨌든 초혼보다 더 어려운 게 재혼인가 봐요. 잠깐 이쪽 자리로 옮겨주시겠어요?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. 어머니랑 동생들한테 부탁받았어요. 아니 아니 저 이렇게 잠깐 뵙고 집에 가면 사장님 얼굴 생각 안 날 거예요. 아니 그렇지만 사진까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재혼하고 싶다 하면서 유 사장님이 여덟 번째예요. 모두 사진 한 장씩은 찍어뒀어요. 심심한 날 한 번씩 꺼내보면 재밌어요. 아, 거북하시면 제가 갈게요. 아니 아니 저 그건 그런 건 별로 바람직한다. 이것도 인연이겠죠.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. 서로 어긋나면 또 그대로 상관없고요. 자, 아니. 카메라 보세요. 보세요. 아니, 아니에요. 네. 아니, 저 다용도실이랑 광 정리한다면서. 날도 풀리면 어머님이 하세요. 제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찾으시는 데 없으면 어머니 언짢으시고 저 불편할 거 아니에요. 그래. 그럼 날 풀리면 너랑 나랑 같이 하 그럼. 네.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더 살자고. 쓸 일도 없는 것들 있는 대로 끼고 있으려는 이 심보도 이게 욕심이요. 날 잡아 하루 싹 뒤져 정리하자. 네. 나 때문에 멀끔한 새 집 한번 못 살아보고 잡지에 나오는 새살림 한번 못 붙여놓고 살고 오래 살아 미안이야. 아우 이런 말씀하실 때 저 정말 어머니 싫어요. 사실 아니요? 어머니.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줄 알았어 내가. 가만히 있지 뭐하러 시장을 해서. 꼭 저렇게 심장에 빗을 꽂으셔야 해? 아버님 어머님 오래 사서 싫다는 생각을 단 1초라도 했다면 벼락 맞아. 농담하신 거야. 아까도 그러셨어. 나 죽고 난 뒤에 치워라. 생각해 보시니까. 아, 생각해 보셨다잖아. 당신한테 진심 미안하다 그러셨던 거야. 아,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뭘. 곡해하지 마. 곡해하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쌓이면 갈등이 되는 거야. 무슨 말을 하는 거야. 어머님이 날 오해하고 계신 거라니까. 난 단 한순간도. 아, 됐어 됐어. 아, 당신은 이미 우리한테 검증이 끝난 사람인데 뭘 새삼스럽게. 어머니 검증은 아직 안 끝났어.
이런 분이다 하면 저런 분 같고 세상에 없이 너그러우시다 하면 생선가시 같으시고. 만만한 양반은 아니시지. 소급사 구구로 내내하고 산 줄 알아? 에이 그만해. 나 기분 나빠질라 그래. 어머니밖에 모르지? 어. 그럼 같이 온다며? 커피. 어, 줘.